아, 졸리다. 엄마, 나 내일 방학식이야. 드디어 초등학교 마지막 방학식이야. 그러니까 벌써, 예. 내가 있잖아. 1학년 때, 딱 1학년 2반 들어가던 그 복도가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뭐야, 너 이렇게 노인네 같은 얘기를 하냐? 아니, 근데 벌써 6학년 끝났어. 끝나가. 6년 전 기억이 생생한데 벌써 졸업이야? 마지막 방학? 아, 졸업하기 싫다. 졸업하기 싫어? 아우, 최고 학년이 제일 좋은 거 아는구나. 이제 가면은 수업 시간이 5분이 길어지고, 그리고 7교시가 있어. 헐. 벌써 그리고 그 생각을 해, 리나. 벌써 중학교 아니 생각은. 그리고 이번에 6학년 선생님이 너무 좋았어. 그래? 이런 담임 선생님 또 어디서 만날까 싶어? 중학교 가도 좋은 선생님 기다리고 계실 거야, 리나. 아, 친구들도 너무 좋았는데. 리나, 너 왠지 막 졸업식 전날 밤 같은 느낌이야. 아, 그래? 아, 그냥 이제 겨울방학 하면은 그 뭐냐 수업 일이 한 9일 정도밖에 안 남았대. 한 설에가 설 연휴 때문에. 아, 너무 슬퍼서 말이 버벅거려. 슬퍼. 오늘은 겨우 방학식 전날일 뿐인데, 졸업식 전날 같은 느낌으로. 그러니까. 얼른 푹 자라. 내일만 갔다 오면 이제 급식도 당분간 못 먹는다. 아, 그러네. 급식도 못 먹네. 얼른 푹 알겠어. 푸고 차리나. 자야지. 잘 자. 엄마도 잘 자. 리나. 어머, 리나. 일어나. 일어나, 오늘 학교 가는 날이잖아. 방학식! 뿅, 뿅, 뿅. 엄마 눈이 안 떠져. 어떻게 눈이 안 떠져, 맨날. 야, 니폰 알람 울린다, 이제. 아이고 못생겼다. 알람 꺼놔. 아, 오늘 방학식이라니. 말도 안 돼, 벌써. 아, 졸려. 지금 몇 시야? 지금 8시 30분. 벌써? 얼른 옷 입고 가. 알겠어. 엄마, 나옷뭐 입어? 거기 의자에 엄마 꾸며놨잖아. 아, 의자 있어? 의자, 아, 그랬네. 내복하고 입구나. 알겠죠. 오늘 추워진대, 내복 그래? 챙기겠어, 가리나. 아, 한파가 시작되는구나. 올해 드디어 한파 나온 한파가. 아, 따뜻해서 너무 좋았는데. 누나, 오늘 마지막 등교. 아. 마지막 등교는 아니고, 봄방학 가기 전에 좀 하는데, 그것도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가네, 7일 정도. 엄마도 내일부터 늦잠 잘수 있다니다. 왜? 아싸. 아, 엄마 그래도 나 혼자 간 날이 얼마나 많아. 엄마 막, 아, 피곤해, 피곤해 하면서 자고 있어. 가방 다 챙겼어? 아, 다 챙겼어. 맞다. 왜? 핸드폰 안 챙겨갈 뻔했다. 아이고, 제일 중요한 거 빼놓고 갈 뻔했네. 왜 오늘 가서 뭐 사진이라도 찍니, 학교에서? 아이고, 굳이 그런 거 아닌데? 가져가야지. 아유, 제일 중요한 거 챙겨. 우리나 장옷은 좀 정리 안 하고 가니? 아이쿠. 엄마가 이제 늦었어. 학교까지 가야 해. 그게 정리야? 옷장에다 그냥 넣어놓는 게? 아이고, 너 최선 다했다. 엄마 다녀오겠습니다. 방학식 잘 다녀와, 리나. 여러분, 이제 오늘 겨울방학식을 하는데요. 겨울방학하면은 좋은 점이 되게 많아요. 일단 늦잠을 잘수 있습니다. 오늘도 아침에 8시쯤 일어나느라 정말 힘들었는데, 늦잠을 잘수 있는 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너무 좋아요, 진짜. 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축구를 마음껏 볼수 있어요. 이번에 겨울방학에 아시안컵을 하거든요. 아시안컵에서 축구도 많이 볼수 있고요. 친구들과 또 어디 놀러 가기도 되게 좋아요. 왜냐하면 시간이 넘쳐나서 보니까 또 놀러 가기도 좋고.
이번 겨울방학은 정말 기대돼요. 어? 5학년 때까지만 해도 제가 지하철을 안 탔거든요. 근데 이제 6학년 돼서 친구들하고 롯데월드도 가고 하면서 지하철도 타고. 아, 그래서 이번 겨울방학에는 또 친구들이랑 많이 놀러 다니고 마이린 집에서 파자마 파티도 좀 할 예정입니다. 사실 엄마가 약속은 못 한다고 했는데 네, 저 혼자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또 겨울방학이 되면 좋은 점 어떤 게 있을까요? 여러분은 겨울방학 되면 어떤 점이 있나요? 근데 겨울에는 좀 춥다 보니까 운동을 못하는 게 좀 아쉬워요. 제가 여름에는 밖에 나가가지고 혼자 공도 좀 차고 했는데 아 겨울에는 춥더라고요. 손도 시리고 못 나가는 게 좀 아쉬워요. 그냥 1, 2, 3, 4, 5학년 때 겨울방학은 마냥 좋기만 했는데 이번에 또 중학교 올라가니까 약간 아쉽긴 해요. 이번에 6학년 반 친구들과 선생님 너무 좋았는데 이번에 좀 올라가니까 가장 아쉬운 부분이 있어요. 겨울방학 끝나고 봄방학 하기 전에 살짝 비는공간 있잖아요. 그때가 원래 한 2주 정도 됐는데 올해는 설 연휴가 있어가지고 한 7일? 9일 정도밖에 없대요. 아 그런 점도 너무 아쉽고 네 여러모로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그래도 겨울방학이 되면은 찾아가는 슬라임 카페도 하고 시청자분들을 많이 만날 수 있어요. 그리고 겨울방학이 되면은 생방도 조금 더 많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생각할 시간이 많아지기 때문에 좀 더 양질의 컨텐츠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한파가 시작된다고 하는데요. 아 그동안 그래도 겨울에 따뜻해가지고 좋았는데 벌써 추운 것 같습니다. 아 진짜 며칠 전만 해도 손 내놓고 다녀도 안 추웠는데 지금은 좀 필이네요. 그래도 한파가 오면은 눈이 올 확률이 올라가잖아요. 이번에 크리스마스 때 날씨가 좀 우중충하긴 했지만 그래도 눈이 좀 많이 오면 좋겠습니다. 신호가 짧아서 빨리 가야 돼요. 신호가 짧아서 맨날 제가 밖에 타고 뛰어오면 빨간불로 바뀌더라고요. 그럼 8시 52분이에요. 제가 학교를 55분까지 가야 되는데 지금 3분밖에 안 남았거든요. 계단 올라가는 시간도 있으니까 뛰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그럼 좀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도 마지막 날인데 지각하면 안 되잖아요. 시간이 이제 왔네요. 아 갔으면은 빨리 좀 걸어왔을 텐데 아 진짜 지각하고 있는데? 여러분 지금 진짜 제가 마지막 날이니까 지각하면 안 돼요. 그래서 저 진짜 빨리 가야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분 인사를 안 드렸네요. 안녕 빨리 갈게요.